독일 컨테이너 선사 하파그로이드가 세계 5위 선사로 발돋움합니다. 최근 하파그로이드가 UASC와 합병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하파그로이드의 컨테이너 선봉량은 160만 TEU 230척으로 세계 5위 선사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하파그로이드는 자사의 118개 서비스와 UASC의 45개 서비스 통합 작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해 9월 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파그로이드의 최고 경영자 롤프 하벤 얀센은 이번 합병은 중요한 전략적 위정표이자 진일보라며 라틴 아메리카와 대서양에서 매우 강력한 시장 지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동에서도 경쟁력 있는 선사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하파그로이드는 연간 4억 3,500만 달러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비용 절감액의 상당 부분은 2018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파그로이드는 시너지 효과 외에도 향후 몇 년간 신조선에 대한 투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스 뉴스 정지혜입니다.